평범한 뒤돌리기. 빠져나가지 않았죠? 네. 들어갑니다. 이미래 선수의 3세트 첫 득점. 오전 3선승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를 이미래 선수가 따내면 이제 3세트를 따내면서 그대로 경기 마무리. 오, 공이 모이네요. 네. 자, 이게 가운데 지금 공 하나 이상의 이제 공간이 있죠. 그렇기는 한데 공 지나가는 코스를 생각하면 빠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흰 공 두껍게 맞으면 밀려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네. 네. 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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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러나 정확하게 빨간 정확하게 치네요. 네. 네. 바로 직전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고 매치 포인트까지 만들었다가 승리를 넘겨주게 됐던 김종원 선수가 이민혜 선수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실수는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죠. 자, 자신의 패배가 뭐 굉장히 좀 쓰리기는 하겠지만 팀의 대득보 중에 한 명인 이민혜 선수의 경기를 보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. 오, 이 공도 처리가 아주 좋죠? 네. 성공합니다. 뭐 세트 두 개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의 또 자신감과 지금 몇 가지 공들이 의도한 대로 딱딱 들어간 게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굉장히 안정감을 갖는 거죠. 그리고